주갈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0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드디어 가자 최대 병원 알시파의 지하에 하마스의 비밀 땅굴 사령부가 있다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 병원 경내에서 땅굴 입구를 발견한 이스라엘 군은 그동안 탐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땅굴을 따라서 지하 10m로 내려가서 50m 정도로 수평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로봇 또는 짐승, 개 아닐까 생각되는데 개를 이용해가지고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부비트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위험하니까 이 동영상은 꽤큰 크기의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땅굴, 아주 시멘트로 제대로 만든 땅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50m 가면은 끝에 아주 시멘트로 두껍게 막은 방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호문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은 그 뒤에서 숨어가지고 접근자를 향해 쏠수 있는 구멍입니다. 총을 쏠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이와 함께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납치해간 태국과 네팔 인질 두 사람을 시파 병원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어디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시파 병원에 있는 CCTV에 찍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하마스가 테러 목적으로 이 병원을 이용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까다로운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군이 공개한 영상이 두 가지 영상이 알시파 병원에서 촬영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BBC,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이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해도 하마스와 병원 측은 부인한다는 뻔한 이야기를 써가지고 물타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 증거를 대라고 압박하곤 했는데 이 이상의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상에서 압수한 각종 무기류,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서 땅굴을 발견하고 그 땅굴이 군사시설임을 확인하고 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테러 분자들이 인질 두 사람을 병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어디에 끌고 갔다. 이런 영상을 보여주어도 이 언론들은 계속 하마스는 이런 주장을 한다. 병원은 이런 주장을 한다고 거짓말 집단, 테러 집단의 앵무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마스와 병원이 거짓말하고 있음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측 보도를 딱 잡아떼는 이 거짓말 집단의 설명을 계속 해주면은 제3자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BBC, CNN 이런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가지고 문명 국가인 이스라엘과 미국을 무시하고 테러 집단의 이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나라에, 그 언론이 있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향해서 아부를 하는 건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언론이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에 들어오면은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을 계속 소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마스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하마스에 추궁해야 할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립니다. 지금 가자에서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게 하마스 때문 아닙니까?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피해라. 병원에서 나오라. 그래도 폭격해가지고 죽는다면 그건 하마스 책임 아닙니까? 하마스는 또 대피하는 가자 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쏴가지고 대피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는 이것도 IDF, 이스라엘 군이 발표한 건데, 이스라엘 여성 19살, 노아 마르치아노라는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10월 7일 납치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이 여성이 폭격으로
다쳤답니다. 그러나 치명상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다쳤는데 그 다음에 알시파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마스가 죽였다는 겁니다. 치료를 해주지 않고 죽였다는 증거를 확보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증거는 병원을 장악해가지고 치료 기록을 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요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는 하마스를 편들고 사사건건 이스라엘 군을 의심하고 하는 이런 언론, 아무리 언론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테러 집단과 문명국가 이야기를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 되죠. IDF가 발표한, 공개한 영상을 뒤에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래도 이스라엘 군이 알시파 병원으로 진입한 게 이게 인권 탄압이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